또 다른 기술은 간이 정수기. 식수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고 싶어 만들게 됐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되게 미세한 입자는 못 죽이고 잡을 수 있는데 혈당성을 일으키는 병원체나 미생물 같은 거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2차 처리는 이제 자외선 처리를 통해서 나머지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잡는 것으로 저희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환이의 말대로 간이 정수기가 각종 유해균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알아보기로 했다. 정수기 안에 오염된 물을 부어보았다. 잠시 후 몇 겹의 천만 통과했을 뿐인데 육안으로 구분될 정도로 물이 깨끗해졌다. 6시간 동안 자외선으로 살균 처리까지 거친 뒤 실제로 물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그 측정 결과가 나왔다. 이 간단한 장비로 식중독, 콜레라, 장염의 원인이 되는 비브리오 콜레라균과 앵무병 감염균, 대장균 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동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우간다. 그 가운데 이곳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은 다양한 동식물과 생태, 지형을 품고 있는 생태의 보고다. 아름답고 평온한 대자연. 그러나 내전을 피해 혹은 돈을 벌러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콩고와 맞닿은 카세세 지역.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사람들의 일터인 카투의 소금호수. 우간다 유일의 소금호수다. 호수의 물이 낮아지는 12월에서 이듬해 9월엔 3,000명의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든다. This lake is one of the oldest deposits in Africa, which is still surviving. And we have been extracting salt here on this lake since 16th century, I mean 15th century up to the present day. 카투의 소금호수가 있는 곳은 만년 전 화산 활동으로 바다가 육지가 된 곳이다. 화산 분화구에 고여있던 바닷물은 오랜 세월을 거쳐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게 되었다. 이 소금이 바닥에 가라앉아 지금과 같은 소금 덩어리를 만들었다. 이 소금호수의 염도는 사해보다 더 높다. 이 호수에서 소금을 채취한 건 500년 전부터다.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자들은 여러 개의 통나무를 서로 연결한다. 이것은 바로 소금을 싣고 나올 일종의 운반선이다. 어부가 만선을 바라는 심정으로 통나무 뗏목을 끌고 호수로 나가는 일꾼들. 호수 한가운데가 이들의 작업장이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게 된다. 소금 채취에 사용하는 도구는 길다란 쇠막대 하나. 쇠막대로 바닥을 두드려 암염을 찾아내는데 힘이 많이 소모된다. 또 종일 소금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 보면 탈수 증상이나 피부병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작업은 건기 중에서도 1월에서 7월, 일주일에 3일만 하도록 되어 있다. 편석처럼 생긴 까만 암염. 100kg을 캐면 우리 돈 7,000원을 받는다. 하루에 5,600kg까지 캘 수 있으니 이만한 일감은 흔치 않다. 캐낸 암염덩이는 섬유 염색이나 의약품의 원료, 동물 사료로 사용된다. 한편 여자들은 얕은 물에서 일을 하는데 비만 오지 않으면 1년 내내 작업을 할 수 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하면 일당 3,000 슬링. 우리 돈으로 1,600원에서 2,000원가량이다. 막채 취한 소금은 진흙과 섞여있어 검은 회색을 띈다. 그래서 염전 곳곳에서 소금을 씻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거친 일. 이들을 위해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한국의 젊은이들. 도착하자마자 소금 호수부터 찾았다. We wanna work. We wanna work in this pond. Could we work this pond? Yeah, you are allowed. You just go inside and you work with them as you see yourself by bring it back to them. Ah, okay. Yeah. 이 염전의 호수는 진흙 때문에 빛깔은 검다. 이렇게 물이 검으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 소금물의 농도를 높여주게 된다. 엄청 따가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부드러운데요, 진흙 때문에. You gather after gathering, you just bring it into the basin. Now you see this one, it's full of mud. Is it? Yeah. 여자들은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진흙 위에 겹겹이 쌓인 소금을 긁어낸다. 그런데 이렇게 긁는 작업을 네 번은 반복해야 소금을 수확할 수 있다. Actually, they normally feel back because most of the time they spend their time when they are just bent. Now you see her. Most for about 5 hours, the plant is bent. 소금을 씻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장화를 신으면 물이 차고 벗겨져 맨발로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 This is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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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water.